말로 해야 알아듣냐? 유인철,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저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을 텐데! 비겁한 새끼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나 위장이 좋아한다. 뭐 새끼야? 내가 고미정 좋아한다고. 너 다시 말해봐. 고미정 내가 좋아한다. 이게 이 새끼가 고객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상냥한 얼굴,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라? 이건 또 뭐야? 유인철, 아직도 사춘기야?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게!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마트의 얼굴이라는 것을 항상, 설마 유인철이랑 맞짱 뜬 선수야? 그냥! 자, 그래서 아따 성님! 이런 것은 나가 안 낳기 왜 성님이 늘고 그래라! 나를 시키시제! 다 했어. 아따, 나가 늘게 성님! 아따 우리 성님 참말로 부지런하시단 게. 아이고 팔 아파서 어째! 어째였을까잉? 만져서 봐라. 나가 닦을 때 아이고 아침부터 더운데 땀을 못 흘려요. 가만히 편하게 앉아있어요. 제가 다 닦을 때 지금 성님 누가 돈을 붙여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붙여서 그런데 돈 있으면 5만 원만 좀 불려주세라. 며칠 있으면 곧 올 건데요. 아니 돈 5만 원도 없단 말이요? 붙일 사람이 안 붙여서 그렇지 없기는 왜 없어라. 내일 모레 못 나니까요. 5만 원만 좀 빌려주세라. 아 그럼 며칠만 참지. 남한테 뭐하라고 돈 꺼버릇하면 못 써. 아이고 참말로 성님 나가 한두 살 먹은 악어예요. 뭔 버릇이에요 버릇은. 돈 5만 원도 없어라. 내가 보기에는 문기네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젊은 사람이 일할 생각을 해야지. 날마다 이러고 지내면 어떡해. 서울이라는 데가 돈 없으면 꼼짝 못하는 데인데. 아휴 알아요 성님. 쟤도 다 안다고요. 서울서 터를 잡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잠깐 지내고 가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자, 돈 5만 원. 예. 모레 갚는다고 했지? 너희 돈을 안 갚아라, 그러면. 아이고, 참말. 나가요, 아무리 읍시서라도 여태까지 너희 돈 떼어먹고는 안 살았구만요. 그 돈 뭐 하려고? 아, 저게 나갔다 올라 그래요. 아이고, 돈 5만 원 꽂으면서 뭐 잔소리, 잔소리, 벨 잔소리를 다. 이구 지사스러 죽겠네 참. 500만 원 꽂아놨으면 잡아먹을 뻔했네. 아이 옥자야 나여 복순이 나가 오늘 너를 좋게 만났으면 썩었다. 너 나올 수 있어? 응? 누구지? 야, 옥진이 언니 있어서 그래. 옥진이 언니가 없어? 저 다음 달은 쉬는 게 어떨까 한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지 뭐. 삼복더위에다 여행들도 갈 텐데. 피서여행. 나 회장 댁은 여행 안 가? 우린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우리 회장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쉽시다. 그러는 게 좋겠어. 조 사장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조 사장, 가만히 있어.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나 그 집 아들 중매 살려고 하는데. 아이,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흉인가? 좋은 색시감이 있어? 정말 괜찮은 아가씨야. 아무려면 내가 아무 아가씨나 되겠어? 그럼 해줘봐. 어떤 여잔데? 나가 네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가 다급한 일이 좋게 생겼어. 나가 곧 취직해서 그만 막 갚을 텐게 100만원만 좀 빌려주라. 나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갚을 텐게. 나가 어디 식당에 취직을 해도 그 돈 못 벌겄냐. 그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꼭 갚을 텐게 좀 100만원만 부탁한다. 응? 네가 그러고 어렵다는데 그냥 친구지간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나가 못 갚으면 너희 집 와서 파출을 해도 된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친구가 그렇게 곤란하다는데 그냥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가시네, 니는 어쩌고 그러게 말을 해도 이쁘게 하냐. 가시네 착하네, 착해갖고. 복순아, 근데 참말로 갚어라. 금매 나가 너희 집 와서 가정부든 파출부든 하면 될 거 아니냐. 제 집에는 없고 은행에 가야 하는데. 은행에? 기다리지 뭐. 갔더니 돈이 왔습니다. 네, 선생님 5만원 꾼거 드려야지? 네, 5만원 하고? 돈이 왔어? 그 5만원 하고 선생님 요 돈 10만원 여기서 반찬값에 보태시고요. 지가 형편이 좋으면 더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요것밖에 안 되네요. 반찬값은 안 내놔도 돼. 아이고, 성님, 이곳은 나 많은 게 받아 드시고요. 아니, 근데 옷도 새로 사 입었어? 하나 사 입었구만요. 괜찮아요? 돈이 얼마나 왔길래 옷까지 사 입었어? 그것까지야 뭐 성님이 상관하실 바는 아니고요. 성님! 우리 오늘 불고기 좀 해먹읍시다. 인형이도 오라고 부르고요. 아이고, 반찬값은 일 없다는데도 그래? 고기 좀 먹어봅시다, 성님! 아따! 우리 사장님하고 눈도장이라서 찍어물고 퇴근하려고 겁나 달려고 했네. 눈도장은 필요 없고요. 영업 성적이 어떤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 비근시럽다. 사장님, 지가 오늘 신규 거래처를 기념 뚫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수금 성적도 무지하게 빛나버린 하루였습니다. 어떡해, 지금 돈 올릴까요? 왜? 내일 하려고? 실시! 수고했어. 예. 미정 씨,